자, 그러면 저희 또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 귀에 착착 늘어붙는 찹쌀 같은 금융시장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승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나저나 뭐 한 달쯤 됐나? 뭐 그때 좀 뜬금없었거든. 전승지 의원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랬는데, 르노를 그때 얘기했어요. 르노. 언제요? 그때 없었나? 있었잖아, 같이 갑자기 르노 같은 게 좋아 보인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남편한테 이거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런 얘기 했냐고? 쓸데없는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 40% 올랐다고 땡큐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저 없을 때 그런 얘기 좀. 아, 있었다니까? 계셨는데. 제가 있었어요? 이거 없지. 아침에. 르노? 예.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지. 아니, 보통 이렇게 게스트분이 얘기하시면 항상 저는 관심 종목에 넣었는데. 르노 어디 시장에 여기는? 르노 저 프랑스. 프랑스. 아, 프랑스 걸 어떻게 삽니까? 샀다는데? 아, 그래요? 응. 아, 르노가 40% 올랐어요, 근데. 네, 그렇대. 그날 이후. 장기 차트 보시면은 되게 아직도 저렴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차트가. 아, 또 남편분한테 또. 어쨌든. 아, 예. 근데 그때 왜 좋아 보인다고 그러셨죠? 그때 일단 뭐 친환 전기차도 있고, 유럽이 이제 전기차 밀 것 같고. 네네. 또 미국 주식들은 이제 좀 많이 비싸졌으니까 좀 저렴해 보이는 것들을 저는 이제 찾아보고 있거든요. 좀 괜찮을 거. 각 차트 보니까 너무 저렴하고 망할 것 같지는 않고. 뭐. 네. 아, 그래요. 르노 프랑스에 있는 르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르노 삼성 말고. 그런데 40% 올랐으니까 이제는 뭐 조심하셔야지 뭐. 아직도 싸다고 하시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정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느 시장부터 좀 정리합니까? 예, 일단 이제 어제랑 이제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 먼저 보시면요. 오전 새벽 4시까지만 해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고 달러도 강세였거든요. 그런데 한 5시 지나고 나니까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나스닥이 0.9%가량 올랐죠. 상승을 했고요. 달러도 빠르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가 됐다. 거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을 자극을 했고요. 어제 보면 유가는 올랐고 구리는 올랐고 금값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시면은 시장이 지금 번뇌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번뇌에 빠져 있어요. 네. 번뇌? 예, 네,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 말씀인데. 자비의 기간인데 번뇌라 하면 어떡하나. 아. 예. 네. 코로나는 너무 앞에 있고 일단 백신은 뒤에 있는데 없는 건 아니고 끝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은 그런 흐름들이신 것 같고요. 주가는 뭐 그렇게 이번 주 전반적으로 강하진 않았고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한편으로는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가팔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금리를 낮추기도 했고 또 연준이 장기채 매입 비중을 좀 높일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일단 금리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달러 지수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연준이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요. 금값은 뭐 백신 기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대 때문에 뭐 1% 이상 하락을 했고 유가와 구리값은 어쨌든 백신 기대 유가는 좀 다른 요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시면은 이제 어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유틸리티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뉴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공립학교들 이제 문 닫을 거라고 휴교를 얘기했고요. 또 실내의 그 식당 영업도 1주 내로 이제 그러니까요. 중단할 수 있다. 아, 어제 뭐 뉴스 보니까 맨하탄에 그냥 썰렁하더만. 네. 다시 또 재봉쇄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는 떨어지는데 산업재 원자재 이런 필수업 이런 건 왜 올라요? 근데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어쨌든 백신에 대한 기대, 뭐 유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주간으로 보자면 유가가 올라서 이제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유틸리티 섹터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뭐 산업재 원자재 이런 쪽은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주식별로 다음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은 일단은 테슬라가 이제 S&P 지수 편입하면서 어제도 2.6% 네. 주간으로도 22%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최고가 거의 가봤네요, 이제 거의. 예, 맞습니다. 예. 그
그리고 이제 주간으로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좀 성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에 보잉이 1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 보잉 737이 그 운항 중단에 네. 해제가 되면서 보잉이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외환시장 동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 뭐 이번 주에도 연준 관계자들, 뭐 클라리다 부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 관계자들이 장기채 매입 비중 높일 거라는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거의 이제 확정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반영하면서 달러는 하락을 했고요. 네, 신흥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강세폭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8주 연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신흥통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어제 이제 인도네시아랑 필리핀이 전격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네. 25BP 예상을 못했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강세 부담 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어제 태국 같은 경우도 외환시장에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통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 또 어제 터키가 10.25%에서 15%로 금리를 475BP 인상을 화끈하네요. 했습니다. 예,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이 정신을 차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좀 뭔가 막 다른 나라처럼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조금 긴축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통화도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금리를 그렇게 400BP나 올렸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환경인데 올해 한 번 정도 내렸었거든요. 네네. 다른 나라 막 내리니까 셈이 나니까 욕심 부렸었는데.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 터키 리라죠? 터키 예, 뭐죠? 예, 리라입니다. 터키 리라가 원화 대비해서 1년 이후에 똔똔만 칠 것 같으면 그죠? 예. 그리고 상환만 받을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15%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 만기까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채권 금리가 그 사이에 막 금리를 더 인상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만기까지 안 갖고 있으면 채권 가격이 또 빠지면서 오는 손실이 그 있거든요. 이게 일드 커브상 그 1년물이라든지 뭐 그 짧은 구간은 짧은 것들도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금리를 올렸다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기준 금리가 14.몇%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15%까지 15%면 1년짜리 국채 금리는 그거 이상이겠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1년 이제 채권 리스크는 1년에 딱 맞고 리라만 버텨주면 15% 먹을 수 있는 거네. 예, 그렇긴 한데 뭐 저라면 설마 안 갚아야 하겠나 국민들한테 못하는 투자입니다. 예. 외환 투자는 쉽지 않죠. 예. 예. 어쨌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터키, 네. 터키 부자들은 좋겠네. 터키 부자들은. 아, 터키 부자들. 터키 부자들은 엄청 좋은 거지 뭐. 예, 넣어놓기만 해도.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자재 시장 동향을 보시면 이제 유가가 4.5%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백신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그 JMMC회의라고 그러니까 그 OPEC 국가들이 그 감산 감독하는 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1월까지인 감산 계획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도 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 또 재고도 조금 줄은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가의 상승세를 자극을 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기대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네. 그 백신 기대가 좀 하락 압력을 가했고요. 또 최근에 ETF 플로우가 그러니까 미국 선거 앞두고 좀 뭔가 불안할 것 같아서 ETF 자금 들어왔던 것들이 다시 나가면서 ETF 그 매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금값은 하락을 했습니다. 금 ETF를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선거 때문에 이제 뭔가 불안할 것 같으니까 네. 금 ETF를 샀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 예, 좀 빼는 그런 플로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도 천연가스가 많이 빠지지 않았었나요? 천연가스 계속 많이 계속 올랐다가 네. 그러니까 아, 그 10월 정도가 급격히 올랐다가 네. 지금 10월부터 이렇게 막 내려 급격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워낙 낮아져서 그런지 변동성이 계속 높은 것 같고요. 어쨌든 친환경 수혜 종목 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빠지는 건지 예, 정확한 이유를 예, 저도 찾기는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네. 상황입니다. 다른 이제 원자재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제일 많이 파는 데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리 국채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그 왼쪽 차트 보시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와 10년 실질 금리입니다. 올해 여름부터 8월 한 중순부터 금융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경기가 막 좋고 금리가 오르는 것은 증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 금리가 같이 오르니까 어쨌든 이제 금융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두 달 연속 감소를 했다. 예, 이제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제 중국은 계속 지금 미국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금도 사고 하면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고맙게도 계속 미국채를 사주고 있고, 근데 일본은 사실 그 달러 환율을 받치느라고도 미국채를 사주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미국채를 계속 사주고 있었는데 유럽도 큰 손인데 올해 일단은 이후에는 좀 그 채권 유입세가 채권 보유액이 더 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도 우리 같은 경우도 미국채 많이 사다가 올해 그러니까 해외 채권 투자가 순 회수거든요. 보험사들 뭐 기관들 중심으로 해외 채권 미국채 투자 계속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금리도 너무 낮아졌고 일단 애매한 상황이라서 미국채 투자가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채권 시장이야말로 미국 국채 시장이야말로 이제 번뇌를 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백신과 정상 생활로의 복귀 이 부분이 이제 금리의 상승 압력을 이제 가할 거라는 그런 부분들. 근데 네. 얼마만큼 정상 생활로 복귀가 될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채권이 이제 발행될 수 있는데 연준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안 사주면 연준이 얼마나 소화를 해줄까라는 네. 그런 부분들. 또 저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의 채권의 위상, 그러니까 달러의 위상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무조건 금리를 낮게 유지시켜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금리가 높아야 미국채에 대한 수요도 그렇죠. 생기고 뭔가 좀 뭐 지금 달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일단은 금리가 뭐 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좀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최근에 IB들 전망 보면 내년도 10년물 고점을 한 1.25에서 1.5% 이 정도 사이로 좀 보고 있습니다. 1.5까지 가면은 좀 예. 영향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경기가 많이 뜨거웠고 좋아서 올라가는 금리라면 일단 뭐 주식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가 있고요. 그냥 이게, 수급에 의한 거면? 예, 만약에 뭐 채권 소화가 안 되고 이번 주에도 20년물 입찰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미국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도 금리, 채권시장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환율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 환율이 2년 5개월 내 최저치 1,103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달러온 환율이? 네, 맞습니다. 네. 그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올해 선진국 주식 채권, 신흥국 채권 모두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차트 보시면 선진국 주식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됐는데 네. 신흥국 주식으로만 자금이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9월 이후로 자금이 유입되기 조금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살짝 고개를 드네요. 예, 8주 연속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펀드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11월 들어서는 5조 원 넘게 그렇구나.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 또 최근에 그 선박수주가 갑자기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선박수주 나오면서 이제 환율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 이제 외환당국이 강도 높게 개입을 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떴군요. 네, 태국도 개입을 했고 어제 부총리랑 기재 1차관님하고 뭐 발언도 있었고 실제로 개입을 하면서 환율이 1110원대로 일단은 좀 레벨을 높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과 실제 개입이 같이 있었나 보죠. 예, 그런데다가 뭐 코로나 재확산 이런 여건까지 겹쳐지니까 일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고요. 이번 주에 또 나왔던 다음 데이터가 거주자 외화 예금입니다. 네. 10월의 환율이 평균 환율 기준으로 33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거주자 외화 예금이
72억 불 늘었고요. 달러 예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933억 불이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네. 달러와 예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월 코로나 이전 대비 250억 불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진짜 스마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야 1100원 깨질라 그래? 용서 없어. 근데 사야 돼. 달러. 그렇게 들어온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거주자 외화기미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요. 개인분들이 한 6억 불 정도 늘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개인들의 해외 주식 채권 순매수를 보시면 채권 사실 요새 주식 많이 사시는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채 많이 사셨거든요. 네. 금리도 많이 주고 달러도 오를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해외 자산이 많다. 달러 포지션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외 자산이 많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민 소득이 3만 불 시대에 돌입하면서 외제, 막 뭐 해외 재화, 해외 여행, 소비, 그 서비스, 해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일단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네. 되고 이거는 트렌드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는 시점이 하필 이제 달러 강세 로 가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 가속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구조적인 부분들, 뭐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뭐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친구랑 통화하는데 자기 딱 5%만 먹어도 되니까 네. 지금 달러 사면 되겠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셨어요? 진짜 궁금한데. 그럼 주식 사라고 5% 살 것 같으면 5% 먹을 것 같으면 50원은 그 견뎌서 뭐하러 환 투자를 하느냐? 환 투자는 좀 더 세게 보면 이거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환 투기라는 게 이게 정말 뭐 예를 들면 금융위기 때처럼 1,600원 네. 왔을 때, 뭐 또는 금융위기 이전에 선박 때문에 9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런 아주 막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 뭐 50원 먹자고 왜 대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내년에 달러 쓸 게 있다고 사면 좋겠냐고. 근데 뭐 내년도 뷰는 근데 뭐 연말까지 모르겠는데 다 하락 뷰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기다릴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저라면 뭐 1,000만 원 필요하면 이제 뭐 지금 300만 원 사놓고 내년에 좀 빠지면 더 살 것 같거든요. 남한테 권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만불이 필요한데 에이. 내년에 뭐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유학을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만불 소유가 있으면 한 3,000불 정도는 지금 환율대에서 바꿔놔도 무리 없다. 바꿔놓고 내년에 나눠서 바꾸고? 하고 근데 남한테 권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더 떨어져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사라고 했다고. 어쨌든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5% 먹으려면 주식 사면 되지 뭘 그러냐고 그 말씀을 전 세계 듣겠습니다. 네. 저는 환율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맞추기 주식, 어렵다고 주식. 하잖아요. 네, 주식이요? 네, 주식 사라. 주식에서 5% 주식. 먹기는 쉬운 줄 아십니까? 하루에도 뭐. 아, 이분들 정말 야수의 심장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5%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아 쉽지 않아요. 아니 오늘 오픈 날고 뭐 무슨 종목 있어요? 르노가 40 올라갔다고 그랬죠? 아 그러네. 테슬라도 이번 주에 22% 올랐다. 미안합니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별로. 소금을 뿌리시네. 네. 그렇게 하라 그래도 맞았다. 환율은 더 맞추기 어려운데 거기서 5%를 먹으려고 대체 왜?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굳이 환투자를 그런 정도로 보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다. 약간 부채 얘기하셨는데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달러 자산을 무조건 가져가겠다. 그런 투자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수익을 내려고 엄청나게 내려고 하는 투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달러에 대한 우리의 관성? 근데 환율로 5%를 네트로 먹으려면 한 7% 먹어야 되죠. 거래 비용하고 수수료도 수수료하고 매도 매수 비도 스프레드도 있고 네 맞습니다. 에, 그걸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에이. 환으로 정확히 5% 딱 정산해서 내가 1,000만 원에서 1,050만 원 만들려면 한 1,070만 원을 만들어야지 될 거야 아마.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수수료가 세군요. 수수료하고 비도 오퍼 스프레드가 있으니까. 비도 오퍼 스프레드. 그러니까 나 얼마 사자 얼마 팔자가 우리 주식은 뭐 아주 촘촘하게 있는데 에이. 그 우린
금융회사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팔자 얼마, 뭐 사자 얼마 이 스프레드 있고 거기서 또 금융회사가 또 붙이거든.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참 달러 자산에 투자할 때가 워낙 강달러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한 관성, 뭐 신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부채 이야기를 조금 아까 이제 다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제 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전쟁이었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거 대부분의 위기들은 이게 미국 기업들의 부채, GDP 대비 부채인데 모든 그 위기들은 부채가 늘어나서 부채가 다시 디레버리징 되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이번 코로나 위기는 이 부채 조정 과정이 없었어요. 전쟁과 같이 오히려 이 뭔가 어려움이 오니까 더 막 네. 부채를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전쟁이 났을 경우에 막 물가가 막 올라간다거나 사실 그 2차 세계 대전 때는 미국이 무기 팔아서 돈을 벌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마스크 팔고 뭐 노트북 팔고 이제 그 전쟁에 필요한 이제 그런 승전국이 코로나의 전쟁에 필요한 네,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나머지 국가들은 부채 탕감을 받아야 될지 뭐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차트가 되게 재밌네요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항상 이제 부채가 막 늘어나서 생기고 부채를 네. 없애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번 위기는 그런 과정이 없고 오히려 부채를 더 늘리는 그런 위기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거든요. 테크 버블, 하우징 버블, 그 다음에 에브리띵 버블이에요. 이게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은의 자료인데요. 네.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에브리띵 버블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둔감해지겠네. 나만 비싸냐? 그렇잖아요. 뭐 하우징 버블이나 테크 버블은 특정 섹터나 특정 자산 클래스가 막 너무 비싸니까 야 저거 버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갖고 있는 사람 버블이라고 막 공격을 하는데 에브리띵 버블은 내가 그렇죠. 제 버블을 얘기하면 쟤도 내 버블을 얘기하겠지? 야, 그냥 조용히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모두가 버블인 버블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그래서 뭐 당장 막 이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정부가 중앙은행이 또 빨리 발을 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위기는 부채를 털지 못한 위기다. 엄청난 부채가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건전한 곳, 덜 비싼데 네. 좀 더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뭐 뉴스 3에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신흥국들은 뭐 디폴트 위기까지 오잖아요. 요럴 때 어떤 투자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정적이 흘러요. 아니 뭐 이럴 때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뭐. 상황이 뭐 안 오길 바라긴 하지만 네. 그때는 보통 이제 달러랑 금이 네.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고요. 전통적인 안전자산들. 네. 최근에 비트코인 예나? 같은 거 오르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걸 에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달러랑 금. 근데 이제 사실 내년도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 위기를 만약에 정부가 진짜로 막 성장을 끌어내고. 부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성장이 나오면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렇지 못했을 경우 내년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좀 긴 그림에서 이 10년마다 오는 위기 사이클이 있는데 네. 이번 위기는 부채를 못 털었다 아직 그러니까 위기를 아직 사이클이 안 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사이클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부채가 계속 올라갔다가 꺾이고 올라갔다가 꺾이고 그 반복인데 이번 사이클은 아직 부채가 더 이렇게 올라간 상황.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제 관심 종목에 정말 소외받는 종목들이 툭툭 튀는 게 있는데 그래서 보면 업종은 굉장히 소외받는 업종이에요.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업종인데 들어가 보면 아, 내 관심 종목에 있는 그 철강 업체는 돈이 엄청 많아. 유보율이 엄청 높고 옛날에 돈 잘 벌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그냥 돈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버려버린 주식이거든. 네. 투자가들이 아 얘네들이 투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구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주식들이 바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부채 빚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는 금리가 낮든 높든 간에 니네 힘드니?
그러면 기회가 생기잖아요. 예산 돈이 있으니 자산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 워낙 싸져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정말 빚의 문제, 부채의 문제가 내년 심각하면 그건 이제 뭐 이자율이 오르면 더 심각해질 거지만 더 좋아지겠지만 이자율이 안 올라도 그 상태에서 도산하거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래 얼만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측면에서도 예, 재무 구조가 좀 튼실한 회사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감합니다. 예. 네. 금은 지금도 이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극도의 공포가 그러니까 물론 그 실질 금리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는 또 금을 완전히 우리가 제껴놓고 볼 수는 없는데 올해 막 극도의 공포. 거기서 일단은 이렇게 그 이상 뭔가 더 있을까? 뭐 금이 막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낮은 실질 금리가 받침은 할 것 같긴 한데 올해가 제일 좋은 여건 아니었나? 돈은 있는데 공포는 극대화되고 이제 정말 확실한 것들만 뭔가 사려는 그런 상황들. 네. 금이 제일 그래서 올해 제일 각광. 크라이시스 기에는 금은 어떻게 움직여요? 예를 금융위기 때. 일단은 상승을 하죠. 일단 상승하죠. 예. 이제 지금 우리가 벌써 위기를 말해야 될 시점인가에 대한. 아니 뭐 그건 아니더라도 이제 만에 혹시라도 이제 오면 금이 괜찮다는 건데 그게 이제 금이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낮았다가 낮아진 상황이면 이제 그걸 딱 금을 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있겠지만 이미 금값이 많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이런 위기가 왔다고 그래서 더 크게 올라갈 그 룸이 좀 작지 않나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예리했나요? 지금 금값 전망도 네. 약간 갈리더라고요. 시티 같은 경우는 2000 다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가 1700인가 1800? 그러니까 뭐 다 약간 뷰가 나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주식을 좋게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주식 좋게 보면서 금 간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도 좋았고 뭐 금도 좋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고민을 해갖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좀 여기 전승지 연구원님한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글로벌한 상황들 쭉 살펴봤고요. 오늘 뭐 주말에 또 좋은 일 좀 있으십니까? 친구들 좀 만나시고. 주말에요? 네. 당분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네. 또 네. 코로나도 또 많이. 참 우리 전승지 연구원 참 모범적인. 네? 저분이요? 회사에서도. 아, 그래요? 저 회사에서 15년 근속상 받았습니다. 네? 15년 근속상. 15년이나 됐어요? 네. 삼성선물에? 네, 첫 직장인데. 네. 아, 삼성선물의 역사시구나. 네, 맞습니다. 오. 아, 삼성선물이 승진 케이스. 아, 올해 승진이에요? 케이스. 아, 케이스? 승진 될 것 같다는 거죠? 해주셔야 된다. 책임 위에는 뭐예요? 수석입니다. 수석? 아, 아 부장님 되시는 거구나. 그럼. 아, 네, 되게 확정은 아닙니다. 네, 아니 된다고 상무님이 말이죠. 상무님이 보고 계시면. 네? 상무님이 보고 계시면. 거의 이제 뭐 결정돼 있다고. 네, 만약에 그거 안 되는 순간 삼성 선물은 아마 고객이 많이 빠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가 책임지고. 네. 책임 어떻게 집니까? 지금 책임인데. 아유, 아 지금 책임 연구원이죠. 네, 지금 이제 선임님으로. 곧 벌써 응원의 메시지가 한 20개 달렸어요. 상무님이 보고 계셔야 됩니다. 네, 상무님. 네. 자 이제는 전수석입니다. 전수석, 네, 전승지 곧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수석 요청자, 수석 호소인, 수석 호소인, 수석 연구 호소인.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